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하시고요.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이렇게 뭐 240평대에 찾으신 분들 많으시니까요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과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오늘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도로의 좌측면에 있는 토지입니다. 현재 보이는 방향, 이 방향이 남향 방향이라서 많은 분들이 뭐 선호하는 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상수도가, 마을 상수도가 여기 설치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국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시기 때문에 지내시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산들이 잘 보이고요. 마을이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띄엄띄엄 입주해 있습니다. 참 지내시기 좋으신 것 같고요. 그리고 도로가 이쪽은 한 5m는 됩니다. 차량 두 대가 교차가 가능한 크기니까요. 아주 지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여기 측량한 흔적이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저기 나무 아래 언덕 정도가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. 지적도 첨부해 드리고요. 여기서 직진해서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40평이고요. 우선 제가 한번 앞쪽 도로도 붙어 있는데 앞으로 한번 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요. 도로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전면부에도 이렇게 국어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길보다도 살짝 높아서 주택 지으시기 참 좋은 것 같고요. 한적하게 지내시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. 국어랑 이렇게 아람들이, 여기도 전면부, 토지 전면부, 앞면부에도 이렇게 건축, 도로가 한 4m 도로는 될 것 같습니다. 3m 이상 도로가 접해 있고요. 국어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언덕 아래쪽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도로도 많이 붙어 있고요. 국어도 좋습니다. 240평을 뭐 형제분들끼리 이렇게 작게 100평대로 나눠서 컨테이너 갖다 놓으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에 이 언덕 아래 땅이라 보시면 되고요. 길보다는 높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평탄하고 양지 바른 곳 찾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땅에서 바라보는 풍경인데요. 저 건넌마을에 보이는 풍경이 아주 일품이고요. 이쪽 방향이 남향입니다. 남향으로 집 지으시면 양지바로 좋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작은 평수에 이런 땅 찾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.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.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